앞서 소개해드렸던 매트 에이그의 소설 시간을 멈추는 법입니다. 책의 앞부분 중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골랐고요.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대서양 1891년 배들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도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인류의 진전은 우리와 자연 간의 거리로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증기선 에트루리아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중이었지만 묘하게도 메이페어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1등칸에 타고 있었다. 당시 1등칸은 말 그대로 진정한 1등칸이었다. 승객들도 그에 걸맞은 옷차림을 해야만 했다. 미스터리의 여인 아그네스는 새 옷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내주었다. 나는 우아한 코튼 트윌 쓰리피스 정장에 실크로 된 폭넓은 넥타이를 두르고 있었다. 면도도 말끔히 한 상태였고 그녀가 면도날로 직접 해주었다. 나는 붙잡혀 있는 내내 그녀가 칼로 내 목을 그어버리면 어쩌나 전전긍긍했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하갑판이 내려다 보였다. 2등실과 3등실 승객들이 추레한 옷차림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내가 지난주까지 걸치고 다녔던 옷들이었다.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수평선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앨리스 섬과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껏 아그네스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솔직담백했고 도덕관념이 없었으며 스스로를 완벽히 절제할 줄 아는 특이한 캐릭터였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기도 했고 아그네스는 여전히 상복 같은 검은 드레스 차림을 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 스타일. 언뜻 봐도 상류층 승려의 고상한 풍모가 느껴졌다. 안대조차 우아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술은 옷차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스키였다. 그녀는 질리언 쉴즈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본명은 아그네스 웨이드였다. 나를 아그네스로 봐줘요. 난 아그네스 웨이드예요.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이름이지만 내가 아그네스 웨이드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줘요. 당신은 나를 톰 해저드로 봐주면 돼요. 그녀는 1407년 요크셔에서 태어났다. 나보다 무려 한 세기 이상 나이가 많은 것이다. 그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위로가 되어 주었다. 나는 그녀가 지금껏 누구로 분해 살아왔는지 다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18세기 중반에 플로라 번이라는 유명한 해적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까지는 알려주었다. 미국 연안에서 주로 활동했다나? 그녀는 닭고기 프리카세를, 나는 삶은 게르치 요리를 각각 주문했다. 살아오면서 여자가 있었나요? 뜻밖의 질문에 나는 머뭇거렸다. 내 반응을 확인한 그녀가 잽싸게 덧붙였다. 걱정 말아요. 당신에게 관심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당신은 너무 진지해서 탈이에요. 난 진지한 여자를 좋아하지만 남자는 밝은 사람을 선호해요. 특히 같이 어울려 놀 때는. 그냥 호기심이 일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분명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마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자가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요. 딱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여자 이름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래요.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는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었어요. 왜죠? 이유는 없어요. 상심 때문에? 원래 사랑 자체가 고통이에요. 아프고 싶지 않으면 하질 말아야죠. 그녀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을 한번 삼켰다. 마치 자신의 말에 맛이 느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의 시선이 멀리 돌아가 버렸다. 맞아요, 맞아. 사랑은 아픈 거예요. 말해봐요. 허친슨 박사는 왜 죽인 거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식사 중인 다른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상류층답게 옷을 지나치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곧고 뻣뻣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제발 공공장소에선 살인 얘기를 꺼내지 말아줘요. 당신은 신중함을 좀 더 익힐 필요가 있어요. 굳이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가끔은 고든 진실을 구부려야 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쯤이면 당신도 잘 알 텐데요. 당신이 어떻게 지금껏 무사히 버텨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아그네스가 눈을 감았다. 당신은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요. 겉으로는 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순진한 소년일 뿐이에요. 빨리 어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태도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당신이 그에 대해 아는 건 그것뿐이었죠? 그가 사람이었다는 거. 제 길을 노리던 한물간 의사.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주장을 묵살해버렸던 사람. 그는 68살이었어요. 이미 많이 노쇠한 상태였다고요. 트위드를 걸친 해골이나 다름없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몇 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살려뒀다면 보나마나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했겠죠. 에너제리아 케이스를 최초로 발견한 장본인이라면서 이름을 떨치려 했을 거라고요. 만약 그랬다면 몇 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앞으로 몇 세기를 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몰렸을 거예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표현 알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사이어티가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 당신은 계속 소사이어티를 얘기하지만 정작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난 그것의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있다고요. 엘버트러스 소사이어티. 엘버트러스? 우리가 주문한 음식에 도착했다. 또 주문하실 게 있습니까? 올백머리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웨이터가 물었다. 아그네스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없어요. 이만 꺼져줘요. 웨이터가 깜짝 놀라며 코스염을 매만졌다. 알겠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조리된 생선을 내려다보았다. 허기진 뱃속이 요동치고 있었다. 지난 100년간 이런 고급 요리를 입에 대본 적이 없었다. 엘버트로스는 장수동물이잖아요. 우리도 오래 살고. 헨드릭 피터슨이 1867년에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엘버트로스들 또는 엘버들을 결속시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헨드릭 피터슨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늙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플랑드르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이 미국이었을 때부터 거기 살았어요. 튤립 파동 때 큰 돈을 벌고 나서 뉴욕으로 갔죠. 뉴욕이 아직 뉴 암스테르담이었을 때 모피 교육에 뛰어들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나중엔 부동산에까지 손을 뻗게 됐어요. 헨드릭 자체가 미국의 역사인 셈이죠. 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어요. 우린 축복받은 거라고요, 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축복? 축복이라. 저주가 아니고요? 그녀가 레드와인을 한 모금 넘겼다. 헨드릭은 당신이 이 질환을 축복으로 여겨주길 바라고 있어요. 헨드릭은 당신이 이 질환을 축복으로 여겨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황당하군요. 살아남고 싶다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연명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그네스. 아그네스가 아니에요. 질리언이라고요.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다시 시선으로 주위 테이블을 훑어나가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콰이어팅 시럽 기침약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위스키에 섞은 후 내게도 권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 줄 알아요? 주위를 둘러봐요.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라고요. 3등선실의 망명자들 있죠? 그들 대부분은 60살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끔찍한 질병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역병. 당신도 악몽 같았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죠? 물론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죽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950살쯤 돼서 자다가 죽거나 아니면 폭력에 의해 심장이나 뇌가 손상되어 죽거나 우린 인간의 고통을 면제받게 된 거라고요. 나는 그날 로즈가 고열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며 헛소리까지 해대던 모습을. 그 후 지금껏 이어져온 기나긴 세월도 떠올려 보았다. 가끔 이렇게 한없이 살아가느니 차라리 권총으로 자살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아그네스가 콰이어팅 시럽을 섞은 위스키 잔을 살살 돌렸다. 당신도 오래 살아봤으니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 텐데요. 물론이죠. 허치슨 박사의 죽음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난 허치슨 박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죠? 그녀가 잽싸게 쏘아붙였다. 나는 한동안 생선을 씹으며 뜸을 들였다. 마침내 나는 음식을 삼키고 나서 냅킨으로 입을 훔쳤다. 아버지는 종교 때문에 프랑스에서 죽음을 맞으셨어요. 아, 종교전쟁? 신교도였나요? 아니면 위그노교도? 나는 세 번 다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요? 아그네스의 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봐요. 무지는 우리의 적이라니까요. 이제는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일 따위는 없잖아요. 무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형태가 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영원히 치명적인 위협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요. 허친슨 박사는 살해됐어요. 하지만 만약 그가 살아남았다면, 그의 논문이 세상에 공개됐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그게 누구죠? 그건 핸드릭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아무 걱정 말아요, 톰. 당신 목숨은 안전하니까. 당신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게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말. 나는 부드러운 생선을 씹으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뉴욕, 1891년. 우리는 에트루리아의 상가판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그네스가 말했다. 저길 봐요. 세상을 비치는 자유. 내가 자유의 여신상을 처음 보았던 순간이었다. 번쩍 들린 그녀의 오른손에는 횃불이 들려있다. 당시 그녀는 구릿빛을 띠고 있었다. 반들반들 윤기도 흘렀고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배는 햇빛을 받아 밝아진 그녀를 지나 항구로 접근했다. 가까이서 보는 그녀는 말 그대로 장대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스케일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나는 세상이 다시 작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을 때 태어나 지금껏 살아왔다. 하지만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보고 있노라니 세상이 다시 큰 꿈을 품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함을 내지르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단계. 나는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놓고 메리앤의 페니를 만지작거렸다. 언제나처럼 동전은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난 가까이서 봤어요. 아그네스가 말했다. 저기 저렇게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녀는 걸어나가는 중이에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노예제도의 굴레에서, 그리고 남북전쟁의 굴레에서. 그녀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멈춰버린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고 말았죠. 자, 보이나요? 횃불 말고 저 발을 보라고요. 그녀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그래 보이긴 해도.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당신처럼 말이에요, 톰.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에게도 새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다코타를 올려다보았다. 웅대하고 화려한 7층짜리 버터크림색 석조 건물은 우아한 난간과 가파른 박공 지붕으로 꾸며져 있었다.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가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왠지 내 삶의 속도도 거기에 발맞추려 빨라질 것 같았다. 뉴욕에 온 지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껏 들뜬 마음은 조금도 시들해지지 않았다. 1890년대 뉴욕은 무척이나 매력 있는 곳이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진실한 무언가가 늘 피부에 와닿는 곳. 내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지방에 잠시 멈춰섰다. 여기서 달아나면 어떻게 될까? 아그네스를 밀쳐내고 공원으로 도망치거나 72번가를 따라 내달리면? 하지만 나는 이미 도시의 신선한 기운에 중독된 상태였다. 전혀 없던 생기가 느껴졌다. 죽은 듯이 살아온 허무한 세월의 때가 벗겨져 나가고 있었다. 아메리칸 인디언 조각상이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그네스는 그를 지켜보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나는 1980년 상파울루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작은 컬러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존 레논의 암살 소식을 접했다. 당시 화면에 비쳤던 곳이 바로 이 건물이었다. 존 레논이 총에 맞은 곳. 이 건물이 들락거리는 모든 이에게 저주를 내린 건 아닐까 궁금했다. 나는 여전히 바짝 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처럼 느껴보는 감정인지라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당신을 시험할 거예요.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때도 모든 게 시험이라고요. 그는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얼굴과 동작만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누구보다 탁월해요. 핸드릭은 그런 남다른 재능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 왔어요. 재능? 뭐에 대한 재능인데요? 아그네스가 어깨를 으쓱였다. 그는 그걸 재능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500살부터 600살까지는 뇌의 능력치가 정상인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죠. 그는 무수히 많은 문화권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왔어요. 그 덕분에 경악스러울 만큼 정확하게 상대의 얼굴과 몸짓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프렌치 플랫에 들어와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난 저걸 내 정원으로 여기고 있어. 창가에 서 있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구의 남자가 말했다. 그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양복을 걸치고 있었고 한 손에는 지팡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실제로 관절염을 앓고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었다. 전망이 굉장하군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지? 저 건물들 말이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고 있어. 자, 앉지. 모든 것이 그의 목소리만큼이나 우아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그 옆에 놓인 고급 소파, 스탠딩 램프, 마호가니 책상, 샹들리에. 아그네스가 소파에 앉아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핸드릭은 책상 뒤로 돌아갔지만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앉으라는 신호였다. 핸드릭은 계속해서 센트럴파크를 내다보았다. 어떻게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지, 톰?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당시에 그는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만약 아그네스가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보통 사람이었다면 70살 정도로 짐작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그의 모습은 80살이 넘은 노인 정도로 봐야 할 거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자네는 긴 세월을 용케 버텨왔어. 듣자 하니 죽을 고비가 많았다던데 왜 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지? 무엇을 위해 지금껏 꾸역꾸역 살아온 거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볼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녹아내린 양초 같은 처진 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진짜 이유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핸드릭이 메리언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다. 우린 자네를 돕고 싶어. 자네는 대저택에서 태어났지? 아주 유복한 삶을 살았었잖아. 우리는 자네를 그 좋았던 시절로 돌려보내줄 수 있어. 자네 딸도 찾아줄 수 있고. 순간 나는 움찔했다. 내 딸이라고요? 허친슨 박사의 보고서를 읽어봤어. 거기에 메리언에 대한 내용이 있더군. 아무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 테니까. 기필코 찾아낼 거야. 네, 약속하지. 아직 살아있다면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야만 해. 새로운 세대가 모습을 드러내면 그들도 찾아내야 하고.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메리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이 나를 조금 흥분시킨 것도 사실이었다. 갑자기 외로움이 살짝 거치는 느낌이었다. 그의 책상에는 디켄터와 위스키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글라스 세 개. 그는 우리에게 한 잔 하겠느냐고 묻지도 않고 글라스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신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거절하지 않았다. 그가 라벨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것 좀 봐. 웩스퍼드 올드 아이리시 몰트 위스키 리큐어. 과거의 맛. 과거의 맛이라니. 내가 젊었을 땐 위스키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독특한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다. 완전한 미국인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난 자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그가 애석한 듯 한숨을 내쉬며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았다.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여태껏 살아남아 기어이 보게 된 것들 말이야. 안경, 인쇄기, 신문, 라이플, 나침반, 망원경, 진자시계, 피아노, 인상주의 그림, 사진, 나폴레옹, 샴페인, 세미콜론, 광고판, 핫도그.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네는 핫도그를 먹어보지 못했겠구만. 빨리 코니 아일랜드로 데려가야겠는데. 거기 가야 뉴욕 최고의 핫도그를 맛볼 수 있거든. 맞아요. 아그네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신랄함이 조금 사라져 있었다. 먹는 건가요? 나는 물었다. 그래.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소시지야. 특별한 소시지. 닥스훈트 소시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그걸 빵에 넣어 먹는 거야. 맛이 아주 환상적이지. 문명이 그쪽을 향해 달려왔던 거라고. 어릴 적 플랑드르에 살 땐 나중에 핫도그라는 걸 먹어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믿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뜬금없이 소시지 타령이라니. 재미. 그게 삶의 목표가 돼버렸어.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재미. 고상한 것들. 음식. 술. 그림. 시. 음악. 시가. 그가 책상에서 시가와 크롬으로 된 라이터를 꺼냈다. 시가 피우겠나?